저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의 밴드구조 제어 연구단 맡고 있는 김근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고체 물리학 그리고 이제 실험 쪽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 투명한 것도 있고 색깔이 뭐 이제 어떤 특정 색깔을 띠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전기가 잘 흐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현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전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적 지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리고 일정 정도 제어를 해서 그것을 우리 인간들의 뭔가 삶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도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고체 물리학 실험실이고요. 이 물리학자들이 보통 제가 말씀드린 그 고체의 물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고체 안에 많은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게 실공간이지만 소위 모멘텀 공간 안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사하는 실험 테크닉은 그 모멘텀 공간상의 전자의 구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실험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물성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전도를 언급해 말씀드렸는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상온 초전도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가 이제 구현될 수 있다면 제가 항상 느껴봤던 것이 기초과학이 이제 세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것이 비록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그 상온 초전도가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모두 이제 겪고 있는 그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이 아주 쉽게 해결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이제 수송하는데 거의 손실 없도록 수송이 가능할 것이고 교통 같은 것도 자기 부상 이제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교통비도 완전히 절감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많은 변화들을 아주 폭넓은 범위에서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활 할 때 사실은 그때 좀 환경이 비교적 좋았지만 제가 속했던 연구실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오로지 집중하기에 다른 잠부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도 못해 책상에 너비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측면이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에만 좀 집중할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좋은 환경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우리 연구실이 그래도 뭐가 좀 좋으냐 만족스러우냐라고 물으면 대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환경이나 연구 시설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실에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되면 가장 목적하는 바는 본인의 아마 역량을 성장시키고 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는 뭔가 성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사실 그게 뭐 다른 환경이 이제 더 우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열정이 소비되고 그냥 아무 성과도 없게 이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몫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안기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연구실에 통합과정 9학기 재학 중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물질의 전자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실인데요. 물질의 전자 구조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각분의 광전자 분광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서 물질의 전자 구조를 바로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얻게 된 물질의 전자 구조를 분석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전자 구조라고 함은 우리가 흔히 물질의 물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특성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어떤 틀 같은 것인데요. 물질이 내부에서 전자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가지고 존재하는지를 분산관계로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물질이 도체인지 절연체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첨단의 물리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초전도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위상적인 특성까지도 모두 이 물질의 전자구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물질의 전자구조를 측정함으로써 그것을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한 2005년 정도에 이제 저차원 물질로 각광을 받게 된
그래핀과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물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위상적인 물리량을 방금 민수가 말한 것처럼 각도분의 광전자 분광 장비를 이용하여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할게요. 일단 연구적인 부분으로는 그 흔히들 이제 학부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론 연구를 할지 아니면 실험 연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저희 연구실은 실험 연구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구조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대부분의 물성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론과도 굉장히 밀접한 실험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할 수도 있는데 이론과 실험을 같이 결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구조를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론도 가깝게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일단 열정적인 교수님이 계시고 그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선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험적인 노하우가 연구실에 사실 많이 쌓여 있어서 연구실에 들어오면 일찍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 연구실 자체 신생 연구실이라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는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국내에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 연구 장비를 이용을 하고요. 이제 해외로 말씀을 드리면 UC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어드밴스드 라이소스라고 하는 가속기 연구소에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다이아몬드 라이소스라고 하는 방사광 가속기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히로시마 연구실이나 그런 쪽 가속기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기 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일단 선배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토대로 선배들은 끌어주고 이제 후배들은 열심히 따라오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실이 아까 기정형이 말한 것처럼 그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가속기 출장을 가게 되면 좀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저희가 출장 가서 좀 밤을 새가면서 실험을 한다거나 저희가 가장 자주 출장을 가는 UC 버클리의 그 가속기 연구소에 가게 되면 그 UC 버클리 뒤쪽에 어떤 산인지 언덕인지 좀 약간 높은 곳에 가속기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실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주차장 쪽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이제 버클리랑 캘리포니아시 전체 전경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아침에 동틀 때쯤에 그 전경을 보게 되면 정말 멋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금문교로 이어진 그 두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게 되게 멋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뭐 고라니라던가 야생동물들을 보면서 이제 가속기로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고 하루 종일 이제 24시간 이상 밤을 새면서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경험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면담을 할 때 조언을 많이 하는데요. 그 연구 분야는 사실 저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 분야를 연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원의 그 연구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연구실을 어떻게 보면 좀 알아보고 할 때 연구 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외에 뭐 연구 성과도 물론 중요할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지도 교수님과 내가 얼마나 이제 가치관 같은 걸 잘 공유할 수 있느냐, 지도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리고 구사하시는 연구 스타일이 나에게 얼마나 잘 맞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대학원에 들어갈 때 제가 아마 연구를 계속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뭐 대기업 취업이 목적이었습니다. 박사 후 대기업 취업이 목적이어서 그때 연구실 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졸업 후에 그런 이제 취업이 좀 유리한 연구실을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마지막 선택지 두 개가 하나가 조금 응용 연구실이라서 이제 취업이 좀 유리했고 다른 하나가 조금 이제 고체 물리학 안에서도 순수 물리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보다 연구적 성격이 강했는데 그 두 이제 그룹 중에 혹은 분야 중에 고민하다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느낌에 지도 교수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제가 저 그룹에서 훨씬 활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원래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꼭 맞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맞았고 상당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하기를 좀 추천하고 싶네요. 학생들이 이거를 정말 신중히 고민 끝에 잘 선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 요령으로는 교수님들 많이 뵙고 대화해보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좀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꼭 거친 다음에 선택하기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구하면서 저도 학생들에게 많이 해주는 얘기가 이런 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이 연구실에 들어와서 연구를 배우면 매일매일 즐겁고 달콤한 것만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건 조금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전문성을 갖춰가는 그 과정 하루하루는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이고요. 사실 근데 그 고통을 이제 버티는 이유는 최후의 순간에 뭐 졸업이 되겠죠. 달콤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준비가 된 학생, 내가 비록 하루하루 조금 힘들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참아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연구실이 추구하는 가치인 뭐 치열한 경쟁,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도 밀리지 않는 좋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잘 준비해서 저를 찾아오기 바라고 저도 얼른 만나보고 싶습니다.